지난 6월부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현재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완전 봉쇄를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5월 중순에 등교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상점과 음식점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민들에게 직접 규제 사항이 적힌 전단을 나눠주면서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차 유행 당시보다 확진자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쉽사리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16일부터 그린 국가로 분류된 곳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는 14일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스라엘의 코로나 대유행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2주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린 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